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여전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 우려 또한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와이는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전한 YTN 보도로 채워봅니다. 이어지는 에필로그 Y에서도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를 짚어봅니다. 후쿠시마 현지를 직접 다녀온 조수연 기자와 함께한 시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9월은 예초기 안전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초기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이나 다른 이물질이 없는지 미리 주변을 살피고 작업 반경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와이 시작합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권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4일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최소 134만 톤의 핵 오염수가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방류되는데요. 이로 인한 국내외 갈등과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의제 설정이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리뷰아이 시간은 오염수 방류를 YTN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주제를 다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전문적이라서 보도를 분석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사안은 여러 가지로 보도도 비평도 어려운 이슈입니다. 일단 전문 영역의 문제이고요. 또 지금 현재 정쟁으로 번지고 있고 또 외교 문제도 연결이 된 데다가 전문가들의 예측이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일수록 언론이 위축돼서 관련 사안이나 발언, 논쟁을 단순 전달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 질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견해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이 할 수 있는 첫 질문, 그것은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 묻고 검증하는 것일 텐데요. 이런 관점에서 오염수 관련 사안에 대한 보도에서는 사실 검증, 팩트체크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른바 가짜뉴스나 괴담,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여러 매체에서 다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공신력 있는 보도 전문 채널이 논리적 취재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보도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국민 건강과 연결이 돼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다루다 보니까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취재부서도 뭐 굉장히 많은 부서가 이 취재에 동원이 됐죠.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방류 현장이 일본이어서 국내에서 이렇게 취재진을 추가로 파견을 했고요. 파견된 기자는 후쿠시마 방류 현장 근처 5km 쪽에 있는 해안에서 계속 어떤 시시각각 그 상황을 중계를 했고요. 또 그 방류가 끝나고 나서도 한 3일 정도 더 일본에 머물면서 그 사후에 그 시민들의 반응이나 마을 주민들의 어떤 소식 이런 것들도 같이 전했습니다. 뭐 중국 특파원도 하루 종일 그렇게 화상 중계를 하면서 이제 중국의 반응을 또 보여줬고요. 국내에서는 정치부는 이제 우리 정부의 이 대국민 담화, 정치권의 공방, 그다음에 전국부는 이제 그 지방 어시장, 마산 어시장에 가서 어민들의 반응을 시시각각 계속 전달했고 또 사회부는 이제 그날 그 대학생들이 일본 대사관에 진입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시민단체가 곳곳에서 이제 반대 집회를 한 거 그런 걸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돋보였던 게 YTN 취재진이 국내 방송으로서는 유일하게 방류 이후에 원전 내부를 들어가서 취재했다는 거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평가. 네.
시간 순으로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염수 방류 이전 보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8월 22일 도쿄 현지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도쿄전력 준비작업 개시라는 제목에서는요. 2021년 4월 해양 방류 공식 결정 후에 2년 4개월 만에 오염수 방류 등의 내용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 22일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그 과제를 다룬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뉴스큐 일 한미일 정상회의 후 속전속결 강행 오염수 30년 방류 안전성은 이라는 제목의 보도인데요. 이 대담에서 그 전문가가 진행 과정을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일본만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외교가 아니라 한국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외교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혀서 좀 중요한 지점을 짚어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방류가 시작되면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생활 전선인 그 어시장 상인들 또한 걱정인데 이를 다룬 보도가 있었습니다. 22일입니다. 속타는 어시장 상인들 생명과 안전 위협이란 제목입니다. 오염수 방류 하루 전과 관련해서 그 속타는 상인과 시민들의 그 소비 걱정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현장 내 상인과 또 시민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잘 반영을 해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수산물 소비 걱정하는 것들 이런 내용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2일 날 방류가 결정이 됐고 이때 임박해서 보도량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YTN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 관련 보도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8월 23일 방송된 일본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 어민들 하늘 무너지는 느낌에 이어서 오염수 방류에 커지는 어민 우려, 정부 여당의 대책은 요 보도들은요. 김영철 전국 어민회 총연맹 집행위원장을 통해서 우리 어민들의 우려를 들었고요. 또 여당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인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을 연결해서 정부 여당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안에 대한 국내외 민심과 정치권 반응에 대한 환경감시 기능을 굉장히 잘 수행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전문적인 연속 구성과 또 인터뷰 순서 배치, 구성 형식에 있어서 또 돋보이는 보도였다고 보였습니다. 또 23일 보도인데요. 뉴스앤이슈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내일 오염수 방류 시작, 여 긴급 대책 회의, 또 야 촛불 집회라는 제목인데요. 오염수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논쟁을 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리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만든 오염수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오염수 방류 하루 앞두고 여야의 엇갈린 입장과 전략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쟁화 말고 정말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또 하나 24시간 보도 채널의 장점을 살려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시간인 8월 24일 오후 1시 전후에 진행된 뉴스 앤 이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방류 과정, 안전성 대책은 에서는 YTN 사이언스 양회영 과학뉴스팀 기자가 출연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정리해 주시고 또 해설하면서 오염수 방류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 어민, 상인은 걱정, 시민단체는 규탄, 지자체는 안전 강조, 전국부 보도에서는 오염수 방류로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현장을 찾아서 오염수 방류의 피해를 예상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좋은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본의 도쿄 특파원 말고 저희가 이 한국에서 추가로 특파원을 한 명 보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현장 가서 관련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건 어땠습니까? 예, 이렇게 일본 현지를 취재한 보도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방류는 시작됐지만 돌아오지 않는 후쿠시마 주민들, 이 보도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후타바 마을을 조수연 기자가 직접
찾아서 후쿠시마의 현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마을은 2011년 3월 대지진과 원전 폭발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은 주민 없이 방치되고 또 유리 파편과 가재 도구가 널브러져 있어서 거의 폐허처럼 변한 이 마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뒤에 국내 방송사로서는 처음으로 YTN 취재진이 후쿠시마의 원전 현장을 찾아서 현장을 취재한 보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YTN 방류 후 첫 후쿠시마 원전 방문, 중국 내 고조되는 반일 감정. 이 보도에서는 도쿄전력을 방문한 김세호 특파원을 직접 연결해서 현장 취재 상황과 또 관계자 인터뷰를 전달하였습니다. 또 일본 현지 반응과 국내 집회 현장을 연속해서 보여주면서 대중의 의견을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요. 26일 1 오염수 방류 사흘째 아직은 매출 영향 없어. 또 오염수 투기 반대 주말 대규모 집회 한일 정부 규탄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일본 현지 수산업계 종사자와 시민 또 미국 여행객들의 의견 등을 전했고요. 국내 집회에 참가한 환경 시민단체 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말고 다른 나라 소식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시야를 확장해서 중국의 반응을 본 그런 보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8월 27일 일본 연립 여당 대표 방중 퇴짜, 중국 무분별 전화 테러까지 이 보도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반일 감정이 현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구체적 사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죠. 이어서 29일에도 중국 내 현지 상황을 전했는데요. 더뉴스 오염수 방류 이후 거세지는 중국 내 반일 움직임 현지 상황은 이란 제목입니다. 중국 시민들의 커지는 반일 감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또 중국 정부의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전해서 양국 간에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특파원들도 굉장히 바빴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네, 특히 이제 김세호 특파원이 그 원전 내부에 들어간 걸 저도 봤는데 보호장구를 많이 하지만 그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한국을 이제 대표해서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굉장히 부담이 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또 취재진을 보냈고 중국의 경우는 이제 워낙 이게 지금 중국하고 일본과의 대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안이어서 중국도 비중이 컸는데 이제 특파원 한 명이 모자라니까 이제 현지에서 거기 오래 거주하신 전문가분을 섭외해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전해주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하기에는 갑자기 이게 이슈가 커지면 부족하기 때문에 취재 인력이 그걸 좀 이런 방식으로 대응했던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에필로그 Y에는 조수현 기자가 출연합니다. 일본에 직접 취재를 갔던 기자고요. 현지 취재 뒷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란 같은 경우는 정치권이 얽혀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장이 좀 난립했고 지금도 뭐 정리가 제대로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검증 보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또 YTN 팩트체크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평가는. 네. 민감한 사안일수록 가짜뉴스가 많아지고요. 또 언론이 이를 확인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도 이제는 뭐 언론의 역할 중 하나가 돼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지난 28일 정부 1 방류 이후 첫 방사능 조사 우리의 해역 안전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이게 이제 뭐 바다색이 변했다라는 소식들이 그 SNS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도였거든요. 정부와 도쿄전력 측의 설명으로 사진 속 현상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민감한 이슈일수록 언어 용어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할 텐데 현재 또 이제 대두되는 게 이게 오염수냐 처리수냐를 놓고 견해 차이가 있고요. 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오염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YTN 역시 그렇죠.
이와 관련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오염수냐 처리수냐 용어 변경 논란 재점화 또 31일입니다. 취재인팩트에서는 오염수 처리수 용어 변경 논란 재점화 정부 방침은 이란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오염수와 처리수 용어 변경과 관련해서 사전적 의미와 또 정치적 파장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수산업계에서 시작된 명칭 변경권이 정치권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야 신경전 모습 이게 전해졌는데요. 향후 명칭 변경에 따른 그런 부분들 또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 눈에도 들어온 팩트체크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앵커 리포트, 요오드 영양제로 피폭 예방, 방사능 마케팅 불티 이 코너였습니다. 여기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더불어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불안해하는 이 국민들의 심리를 활용한 영양제 마케팅의 사례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경험했듯이 앞으로도 이렇게 불안 심리를 활용한 공포 마케팅과 이를 이용해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과장된 정보 또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콘텐츠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YTN에서 이와 같은 허위 사실에 대한 사실 검증 보도를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 비평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YTN 온라인 콘텐츠 중에서 이렇게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데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콘텐츠가 눈에 띄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Wise Pig, 일본 오염수 한국 도달 시기 왜 제각각, 구로시오 해류 변수. 이 콘텐츠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예측이 전문 기관마다 다 다르다는 점을 짚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와 전문 기관의 의견마저 다르게 된다면 대다수의 비전문가인 우리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흩어진 전문 정보를 모아서 객관적으로 또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고 또 이를 통해서 사안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갖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면에서 이러한 보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취재 자료와 전문 영역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해서 보도해야 하는가, 또 콘텐츠 구성 형식에 있어서도 어떻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조합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준 아주 좋은 콘텐츠라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오염수 보도, 용어 사용 하나에도 신중하게 국민 입장에서 보도해 주길. 우리 일상에서 언어 사용은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단어 하나에 많은 의미, 또 시각, 철학이 담기게 되죠.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도 용어 사용이 중요한데요. 정치적 입장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용어 사용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은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YTN, 국민의 시각,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진영 논리로 대립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와 논평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적 위치에 따라서도 입장차가 크고요. 또 심지어 전문가와 관계 기관 간의 해석도 각각 차이가 있어서 보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생명,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YTN이 대다수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용기 있고 집요한 질문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처음으로 방류될 당시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취재진을 파견했습니다. 일본을 다녀온 조수연 기자와 함께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채워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여러 논란 속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는데요. YTN은 보다 자세한 상황을 전하기 위해 후쿠시마 현지를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파손된 주택 주변으로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관심이 뜨거웠던 취재,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통일외교안보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수연 기자 덕분에 저희가 후쿠시마 현지 상황을 좀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출장은 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신 거죠? 네,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네, 본격적인 취재기를 듣기 앞서서 이번 일본 출장은 어느 지역을 얼마나 다녀오신 건가요? 네, 저희는 5박 6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후쿠시마에 3일, 그리고 도쿄에 3일 체류했습니다. 박재현, 유준석 촬영 기자와 함께 했고요. 저희가 갔던 현장들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후쿠시마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5km가량 떨어진 방파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생중계로 방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또 원전으로부터 5km 좀 다른 방향으로 떨어진 가장 가까운 후타바 마을이라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취재를 했고, 그리고 이와키시의 어시장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는 규모가 큰 수산시장 두 곳을 다녀왔고, 여기서 이제 상인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도쿄 도심 곳곳을 다니면서 일본 각지에서 온 시민들, 그리고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인터뷰를 해서 좀 방류 상황에 대해서 또 방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번 사안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좀 이슈가 돼서 취재 열기도 뜨거웠을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우선 저희가 뭐 후쿠시마에서는 가는 곳곳마다 현장마다 다른 매체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취재진이 가장 많이 몰렸던 장소와 시간을 말씀드리자면은 방류 첫날이었죠. 그날 이제 오후 1시에 일본이 방류를 한다고 발표를 해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방파제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몰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포인트가 이 위치가 후쿠시마 원전을 제1원전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여기서 이제 저희를 비롯해 많은 방송사들이 중계 방송을 진행을 했고 이렇게 취재진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현장에 뭐 경찰차가 순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날 하루 특히 좀 많이 긴장감이 흘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현지를 방문하셔서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인터뷰 내용도 있을까요? 제가 놀랐던 거는 저희가 좀 다양하게 후쿠시마 시민들 여러 그다음에 또 인근 지역 시민들까지 좀 많이 만나봤는데 좀 답변의 결이 좀 많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방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사능이라는 이런 또 단어가 주는 어떤 불안감이 있고 해서 불안 심리 그리고 우려 섞인 이런 좀 마음들도 좀 있었고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셨는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많이 반대를 하는 의견보다는 일본 정부의 이게 방침이고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한 만큼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최대한 신뢰를 하고 따라야 하지 않겠나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의 답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업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분들이어서 현장에서 어민들의 목소리도 좀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방류 또 당일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언론 접촉에 좀 조심스러운 인터뷰는 좀 꺼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셨고 또 그쪽의 수산시장 관리자 측도 약간 인터뷰는 좀 통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방류하기 이전부터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방류 시기에 맞춰 출장을 가게 됐는데 출장 준비 과정에서 특별히 좀 신경 썼던 부분도 있을까요? 후쿠시마는 서울이나 도쿄 같은 도심에서 취재하는 것과 정말 다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와 별도로 이동 시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류 당일에는 오전에 이와키시 어시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현장 취재를 조금 하고 중계 방송도 한 두 번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파제 오후 1시에 맞춰서 이제 넘어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장으로부터 방파제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방파제에 도착은 했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준비하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해서 미리 머릿속으로 좀 이런 이동 경로나 현장 그런 환경이 어떨지 이런 걸 좀 머릿속을 좀 지도처럼 이렇게 그려보고 미리 숙지를 해두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해외 출장이 사실 국내 취재랑 다르게 예상치 못한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네. 취재 중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었나요? 우선 가장 놀랐던 거는 후쿠시마 현지에 도착했을 때 정말 인적이 없었다는 것. 지나가는 주민 한 명을 보지 못해서 정말 유령 도시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고, 특히 후타바 마을이 그랬습니다. 후타바 마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자 이제 원전 사고의 직격탄을 맞아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귀환 곤란 구역으로 지정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제 드디어 피난 지시가 해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 거주하는 하던 분이 주민이 3,3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불과 60여 명, 그러니까 1.8%만 돌아왔는데, 60여 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러면 6시간 동안 거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60여 명 중에 한 명은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정말 아무도 마주치지 못했고, 저희가 목격한 현장은 이제 굉장히 폐허, 마치 폐허가 된 것처럼 좀 파손된 주택들이 그대로 방치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아마 조 기자 개인에게도 좀 기억에 남는 취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취재를 통틀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었을까요? 네,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난 거가 좀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뭐 프랑스, 미국에서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이 일단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고, 또 우려를 표한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온 여행객 한 분은 아, 뉴스로 접하기는 했는데 내가 이걸 의견을 내기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셨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홍콩인 관광객분은 한 40대 남성분이었는데, 이제 홍콩은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가 방류를 발표한 이후에 반발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0개 지역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콩에서 온 분은 어떤 반응일까 궁금했는데, 정작 홍콩인 관광객 한 분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수산물,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뭐 섭취를 할 수도 있고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셔서 이 부분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 현지에서 생중계도 하시고 리포트까지 이제 제작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좀 담아내시느라 애쓰셨을 것 같은데, 이번 취재하면서 특히 중점적으로 이렇게 살핀 내용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현장 분위기를 가장 충실하게 전하는데 좀 가장 많이 담아낼,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계를 어디서, 어느 배경으로 어떻게 잡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 기자다 보니까 이제 뭐 취재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방파제 위에 올라가야 원전이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사실 많았어요. 방파제를 올라가는데 그 방파제 높이가 한 2.5m 정도 돼서 제 키에 한 1.5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한 하루에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저희가 바쁠 때는 막 뛰어서 이렇게 다녀야 되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저희가 최대한 현장 모습을 그렇게 뭐 중계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최대한 생생하게 담으려고 노력했고, 이 부분은 촬영 기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발표를 토대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보도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출장이라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나 이게 좀 더 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높은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취재의 그런 깊이, 그러니까 심층 취재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후쿠시마 가정집을 섭외한다든지 노부부를 섭외를 해서 하루 일과 정도를 팔로우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방류 전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이 섭외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어서 그런 취재의 그런 깊이, 이런 부분에 대해 약간은 아쉬움이 남지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네, 좀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관련 이슈에 대해서 어떤 보도를 좀 이어갈 계획이신가요?
이번에 제가 사실 후쿠시마를 처음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시 가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갔을 때. 네. 하지만 사실 이미 방류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뭐 방류 과정에 좀 큰 원전에서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희 취재진이 출장을 현지로 갈 일은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저희 도쿄 특파원과 뭐 국제부에서 주로 관련 기사들을 또 업데이트를 해서 쓰겠지만 저는 앞으로 외교부를 출입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방류 상황이 앞으로 30년에 거의 걸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혹시 한일 외교 당국 간에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나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교 당국 간에 일단 협의 상황 좀 있는지 지켜보고 또 관심 있게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 보도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해가 갈수록 기후 변화를 더욱 크게 체감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가 폭염과 이상기후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집 인류 생존을 위한 해법 CCUS는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CCUS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CCUS의 개념에서부터 이를 활용한 설비와 국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시청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내용을 특집 인류 생존을 위한 해법 CCUS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CCUS가 무엇인지 개념을 확인하기 쉽도록 눈에 띄는 그래픽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진 한국 CCUS 추진단장의 설명은 CCUS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그 기술이 가지는 의미를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CCUS의 글로벌 전초기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호주를 찾아 이산화탄소 저장 설비를 둘러봤습니다. 호주는 화석연료 수출국 세계 3위이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 감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격적인 탄소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초원 아래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저장고가 숨어 있다는 오트웨이 국제 CCS 실증센터의 실제 설비를 담은 화면과 센터의 책임자 인터뷰, 지하 설비를 그린 그래픽 등 다양한 자료들로 시청자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탄소 LNG를 생산하기 위해 호주와 협력하는 바로사 프로젝트도 소개됐는데요. 이곳에 고갈 가스전을 이용해 생산된 저탄소 LNG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을 다윈 LNG 터미널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CCUS 시장 규모와 캐나다, 미국, 유럽연합 등이 CCUS와 관련해 취하고 있는 정책들도 간략히 다뤄줌으로써 CCU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CCUS라는 기술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친숙하지 않고 방송 분량 또한 20분 내외로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전문적인 내용을 시청자들이 한 번에 소화하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CCUS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집 인류 생존을 위한 해법 CCUS는 세계의 CCUS 실험실로 불리는 호주를 찾아 CCUS의 개발과 활용 사례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시청자들이 탄소 중립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